자, 올해 노벨상 시상식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이번엔 불발에 그쳤지만 몇년 안에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인이 있죠.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를 만나봅니다. 유지은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이 기대됐지만 이번에도 노벨위원회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The 2020 Nobel Prize in Chemistry jointly to Emmanuel Charpentier and Jennifer Doudna for the development of a method for genome editing. 나노 입자를 균일하게 대량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해 유력한 화학상 후보로 꼽혔던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 수상 불발의 안타까움보다 차기 가능성에 더 주목합니다. 노벨상급에 들어갔다는 그런 뭐 하나의 좋은 그런 지표가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좀. 이번 화학상 수상자들 역시 5년 전부터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이 세계 5위 수준이고, 중국과 대만에서도 각각 한 명과 두 명의 과학 분야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벨위원회는 오랜 시간 검증된 연구 결과에 상을 주면서 권위를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기간이 30년도 되지 않은 우리 기초과학 연구 환경 속에 우리 과학자가 수상 후보로 거론된 건 이번이 세 번째. 과학 분야의 한국인 첫 수상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벨상에 근접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저는 계속해서 나올 걸로 저는 믿음을 심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